점을 좀 봐보신 적 있어요? 예. 봐보신 적 많이 봤어요? 그냥 좀, 예. 믿거든요, 제가. 믿어서. 마스크 한 번만 내려보세요. 네. 속이 터져 나갈 것 같네. 속이. 네, 그냥 많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하고, 내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이유 또한도 있는 거고. 왜 울라 그래요? 그냥. 응? 그냥 내 마음 알아주니까. 울음이 이만큼 차 있어, 지금. 이만큼 차 있어가지고, 진짜 조금만 이렇게 딱 터트리면 울겠다. 예. 맞죠? 예.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다. 답답하고, 답답한 지가 근데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내 평생 사실은 지금 올해 46입니까? 네. 46이죠. 46인데 평생 살아온, 근데 억수 동안이네. 갑자기 기분 좋아지죠? 46인데, 아. 그래도 20대는 조금 나았다 그래. 20대는 내가 이제 살아온 게 나았는데, 결혼하고 결혼 언제 하셨습니까? 30살에. 그러니까는 30대 접어들면서 20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3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결혼한 지 지금 16년이세요. 네. 사실상 다 참고 살잖아요. 네. 참고 살고 살아볼까 말아볼까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하지는 못해. 건강상 문제도 많아요. 본인이 몸이 안 좋아요. 사실은 지병을 가지라 했다 해. 본인 어디 아프신 데 있어? 지금은 딱히 아픈 데는 없어요. 약해. 이거 수술. 이거 무슨 수술해? 갑상선. 그러니까는 봐봐. 지병을 가지라 했거든. 그러면은 갑상선도 지병이에요. 네. 계속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거 수술을 하셨어도 수술하신 거예요? 네, 수술. 수술을 하셨어도 이게 호르몬적 문제인가? 네. 갑상선 맞죠? 네, 근데 네. 그거를가 계속 와요. 네. 달고 사셔야 되고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고요. 응, 계속 와. 네. 계속 오시고 내가 지병을 갖고 살아라 이런 거를 갖고 태어나셨거든. 갖고 태어나신 것도 있는데 집안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지병 건강적으로. 근데 뭐냐면 꿈도 잘 꾸죠. 네. 예. 꿈 잘 꿔요. 이 앞에 많이 꿨었는데 그때 뭐 그때 뭐를 했었는가 하다가 그다음부터 꿈이 꾸시대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은 이제 꿨다가 안 꿨다가 이쪽으로 이제 접하시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굿이나 이런 것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많이 했어요? 좀 했어요. 내가 살아보려고도 사실은 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믿거든요도 있지만 살아보려고 초 뛰는 거 보이지? 막 난리 났다. 어떻게든 진짜 끈앞을 하나라도 잡고 싶은 거야. 언니는 잡고 싶어서 굿도 해보고 사실 우리 같은 무속인들 말을 믿고 이렇게 갔는데 사실 행해진 게 별로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속 시원하게 이때까지 풀어진 게 하나도 없다 해. 맞잖아요. 그래도 와. 그래도 그거는 왜 그렇냐면 집안에서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내리시는 분은 사실은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들어본 없어요. 적 네. 그러니까 할머니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렇게 모시던 분은 아니에요. 모시던 분은 아닌데 빌고 가시다가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이제 가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한이 많겠지. 한이 많겠죠. 네. 근데 그런 분이 분명히 집안에서 내려요. 여기 언니 집안에. 여기 대주님 말고. 집안에서 내리는데 그러한 기운을 언니가 많이 받고 그러니까 희한한 게 뭐냐면 건강적으로도 그러니까 가물을 너무 많이 타는 거 우리 같은 이런 가물 어디 가면 가물이라는 얘기도 하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제자 소리 지금은 제자 소리가 사실 조금은 나오기는 해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거 들어본 적은 네. 없어요 근데 아 그거 신주 단지를 모셔라 예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썩 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그럼 뭐 세존단지 이런 거 함부로 모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좀 함부로 모시면 큰일 나는데 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도 분명히 그러한 분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거든요. 하셨을 거거든. 근데 그러한 기운이 다분하게 보여. 그러니까 내가 풍파가 너무 많은 거야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 좀 괜찮으려 하면 몸을 치고 어느 정도 좀 괜찮으려고 하면 모아놓으면은 빠지고. 지금은 돈도 답답해요. 사람도 답답해요. 내 몸이 너무 아파.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고 본인이 그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헛살았다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지금 와가지고 딱 보면은 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야. 놓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놓고 싶은 거야. 네. 근데 그러니까 쉬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거든. 머리 잡생각만 너무 많이 들어오고 네.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하고 내가 몸으로 움직이는 거 하고 이게 전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순화지 알겠지? 네. 이게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마음도 너무 많이 들고 네. 일단은 모든 일이 다 사실은 막혀있고 답답하다. 그래. 그런 것 같아. 나는 근데 지금 그 수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 수술한 지가 4년 정도 됐어. 4년 정도 되셨는데 평생 약을 드셔야 되고 지금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건강이 점점 또 안 좋게 들어오는 거예요. 좋게 들어오고 자궁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그래도 검사를 겁이 나서. 진짜로 하세요. 진짜로 하셔야 돼. 아픈 거를 막아가야지. 그죠? 그리고 한번 아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본인이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은 내 몸은 내가 챙기면서 살아야 돼. 언니는 언니 스스로 돌봐야 되지. 어느 누구 하나가 날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모든 거를 해야 되고 내 손에서 다 나가야 되거든. 아, 왜 또 울라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팔자 자체가 너무 기고해요. 근데 그걸 알고 가면 괜찮아. 알고 가면 막을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다 나오는데 너무너무 본인이 진짜 건 16년 힘들게 산 거야.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진짜 젊었을 때는 진짜 막 남부럽지 않게 난 네 하고 싶은 거 맞아요. 하고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신랑하고 워낙 이제 좀 센 사람하고 만나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은 성격을 좀 주의해야지 살 수가 있는데 뭐 얘기 들어오면은 자기가 그렇게 뭐 조금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워낙 안 죽더라고. 그러니까 살다 보니 한 명은 죽어야 되고 그 나 내 성질대로 나도 내 성질인데 내 성질대로 못 하고. 자기도 아마 성질이 있는데 내 때문에 못한다 할 거예요. 왜 워낙 세니까 내가 또 그렇게 말은 해 자기도. 근데 그래도 내가 막 그래 이제 자기 말 들으면 자기 말은 막 옳고 나는 내 말을 하면 내 말이 옳지. 그게 봐봐 20대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30에 결혼했다면서요. 네. 30대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면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내 발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내 발로 들어간 거고 네. 내가 내 발등 찍은 거거든. 아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16년 사셨는데 뭐 갈라서 지는 건 아닙니다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또 저분이 대주님이 바뀔 사람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알고 있어요. 뜯어고치 갖고 바뀔 수 있을 것 같으면 무슨 방법을 내서라도 하겠지. 근데 그게 안 돼. 네. 안 되기 때문에 언니가 언니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네.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라도 내가 아 나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구나를 알아야 되고 혼자 꽁꽁 해봤자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다. 네. 맞아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보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머리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이게 다 엉터리로 돼.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잘 안 되거든.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다 하신다. 답답하다 하시고 기운적으로도 본인께서 분명히 가물을 타고 계시고 그런 걸 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도 풍파가 많아요. 굽이굽이 풍파가 많거든. 우리가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 제자 사주들이 굴곡이 너무 많아요. 제자가 되기 전까지도 그런 거 알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제자는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뭐 가셨을 때 세존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뭐 그거 세존 모셔갖고 될 거는 아니고 우리가 빌어가라 빌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나와서 비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절에도 가고. 네네네. 알겠죠? 그러니까 절에 갔다 오면 마음 편할 거다. 네. 자주 가요. 제가 그냥 마음 혼자 그냥. 답답하고 할 때는 이렇게 한 걸음 하고 오면은 이제 그리고 향내를 맡아도 본인 편한 게 있거든. 지금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편한 그런 거 해가지고 편하다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분. 그러니까 물도 놓고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알겠죠. 그렇게 해야 스스로 안정을 찾아야 무언가가 발전이 되고 바뀌어 나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됐는 오늘 이 삶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조금 개선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절도 좋아요. 절도 좋은데 우리 무속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빌어가면 더 좋겠지. 네. 그러니까 상의를 하고 답답함이 너무 와서 불쌍하기도 불쌍하고 살아온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고 너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안에 속에 화, 울음 이런 게 지금 다 들어있거든. 네. 오죽 답답했으면 이 왔겠습니까? 그것도 30분이나 했지. 준비도 덜 됐는데. 맞죠? 네, 살아갈 방법들은 항상 있어. 있으니까는 크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앉아 있는 거거든. 있는데 우리가 해결책이 없으면은 맞죠? 죽어야지. 있습니다. 해결책.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는 신랑은 뜯어 고친다고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놓기로 했어요. 내려놔야 돼. 근데 이거가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이 내려놓기까지가. 그렇죠. 세월이. 그러니까 16년이잖아. 이제 안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내려놓는다 하는데 사실 이 내려놓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길었던 거야. 근데 진짜로 마음에서 한번 딱 내리고 나면 변화가 있단다. 언니한테 변화.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오늘 우리 신당에 왔다 가고 나면 언니가 조금 무슨 변화가 있대. 우리 할머니가. 뭔지 모르겠다. 마음의 변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변화가 있단다. 지금 이제 신랑이 이제 이제 모든 걸 그냥 뭐지, 그러니까 변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신랑이 이제 좀 삶에 대한 이제 지난해나 지금 이제 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허무한 거라든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뭐 일에 대한 부분도 지금 또 좀 그렇고 이러니까. 생전 이제 안 하던 이제 말을 이제 자주 하고 해요. 신랑이 이제 막 이제 내가 또 안쓰럽기도 하고 살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한 며칠 사이부터 계속 붙어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눈물도 많아지고 원래 눈물방울 한 사람인데 그래도 옛날 일본 보고 일하면 아빠 보고 싶다 막 울고 찌찌거리고 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내가 울어야 되는 사람인데 정녕 신랑이 지금 막 울고 뭐 애들한테도 막 자꾸 막
아빠 잘 봐놔라 해서 꼬마 자꾸 이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 그냥 그런 소리는 진짜 하지 말했거든. 말이 시가 되는데 자기 옛날부터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러냐고 막 했는데 오늘도 진짜 일하면은 깜빡하고 생활 이렇게 강한 사람인데 아주버님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냥 3일은 안 간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랑도 지금 그래서 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세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 맞아요. 그 촉으로 사실은 이때까지 살아왔어. 맞아요. 근데 그거가 잘못된 것도 있긴 했지만 네, 맞아요. 사실은 맞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믿고 살아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갖고 계세요. 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신랑이 이제 굉장히 센 기운이라든지 지 마음대로 한다 사실. 근데 그런 거는 많이 내려갈 거예요. 많이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좀 전에 아까 깃발 뽑아봤잖아요. 네. 할머니가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제 뽑아봤는데 네. 오늘의 기점으로 무언가 변화가 있대. 네. 진짜로 네. 있으니까 그 변화는 좋은 변화일 거예요. 좋은 변화, 나쁜 네. 변화가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생전 단 둘이서 데이트 한번 안 했거든요. 그런 그 막 둘이 있으면 서먹하고 이상한 거 알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항상 놈이 계기 다 있어. 우리 둘이는 데이트 한번 안 해봤어. 근데 이제 3일 동안 심해서 지도 마음이 힘든 것도 있고 서로 그런 나도 힘든 게 있고 이러니까 뭐 바람 쐬러 어디든 가자더라고 오늘.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후 일이 있으니까 잠깐 내가 볼일 보러 간다면서 그러고 내가 나중에 오후에 갔다가 오후에 가세요. 오후에 내가 가자고 안 그래도 내가 일 보고 올 테니까 그때 가서 주먹주먹 기다려나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왔거든요. 그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원래 그럼 아 됐다 막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꾸 변화가 줄라고 그러네. 내가 그걸 너무나 느끼고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변화라 하더라고. 네네. 변한데 이게 신랑이 막 그런 뭐 안 좋은 소리 같이 이렇게 들리는 막 꼭 이제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변화가 아니란다. 네네. 그런 변화가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이제 언니도 신랑한테 마음을 좀 내리고 그냥 사실은 둘이 살아야 돼. 예. 살아야 되는 부부거든. 그러니까 예. 16년 사셨는데 예.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째져요. 예. 째지는데 이 부부는 사실은 일부 종사를 하시는 부부들이다. 계속 이제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네네. 온 데이트도 좀 하시고 예. 이 기점으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무료 점사를 보시는 거지만 이 기점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 가정에 진짜 행복이 왔으면 좋겠어요. 올 것 같아요.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번 더 살아보려고. 진짜로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